FS 14.6V 20A짜리예요. LiFePO 4 충전기예요. 자, 보시면 34,550원. 자, 무료 배송이죠. 무료 배송.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이행수첩입니다. 저기 오늘 제가 파워뱅크 충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가 국내에 너무 비싼 제품들이 많아서 제가 알리를 찾아서 5편으로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내 거를 찾아보면 보면요, 가격이 12만 3천 원. 그리고 뭐 보통 한 12만 얼마, 해외가 한 4만 8천 원, 그 다음에 뭐 5만 원, 6만 원, 12만 원 뭐 이런 것들이 막쫙 있어요. 그래서 주행용 충전기도 제가 찾아봤는데 주행용 충전기는 지금 시거잭으로 연결되는 거, 얘가 지금 싼거 같고요. 지금 얼마냐면 10A 기준으로 했을 때 리튬에서 여기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DC 커넥터 얘를 선택하면 47,700원이에요. 이게 주행 충전기예요. 이게 제가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고요. 자, 우선은 그래서 10A짜리부터 제가 알리를 찾아봤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대략적인 가격을 알아요.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상세한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 어떤 걸 소개하려고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면, 자, 시거잭 충전기, 요거 47,000원짜리 있고요. 그 다음에, 10A짜리, 10A짜리 14,800원, EU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또 10A짜리, 얘는 배송비까지 한 15,000원, 15,500원 정도 돼요. 10A짜리. 그 다음에 얘는 20A짜리예요. 20A짜리인데 가격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소개해 드릴 거고요. 34,550원 무료 배송 되죠. 그리고 이렇게 또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10A짜리 충전기하고 자동차 주행용 충전기 10A짜리 그리고 20A짜리 충전기 이렇게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예쁜 아이들, 착한 아이들이죠. 가격이 착한 아이들. 그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상장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가, 와, 엄청나네요. 41,800 팔로우. 엄청나게 많이 팔았네요. 착하게. 자, 요렇게 있어요. 들어가 보면, 14.6V, 12.8V에서 10A로, LiFePO, 요렇게 되어 있죠. 4 충전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프 4 충전기예요. 110에서 120, 볼트 지원을 하고 4S 12볼트용으로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송은 2월 6일. 자, 요거 선택하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잭을 앞에 XT6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잭은 충전기 앞에 들어가는 잭이에요. 그 어떤 잭을 쓸 거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집게를 사용할 거냐, 앤더슨 플러그를 사용할 거냐, XT90을 사용할 거냐, XT60을 사용할 거냐, 요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XT60으로 충전할 거다 하면 XT60 선택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EU. EU는 뭐냐면 220볼트 꼽는 그 돼지코. 그쪽 소켓 있죠. EU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소켓이에요. 그래서 EU 선택하고 구매하기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밑에 보면 뭐 이렇게 충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근데 중국산은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떠냐면
얘네들도 뻥이에요. CBA라고 해놓고 실제로 해보면 7A, 8A, 예, 그 정도 예, 낮게 나와요. 그거 예상하시고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체적으로 얘도 쿨링팬 달려 있어요. 그래서 충전할 때좀 시끄러워요. 소음이 있어요. 그거 참조하시고요. 저도 여러 개 들고 있거든요. 예, 얘는 LI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볼트 수 거의 비슷하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 거는 예, LIFE-PO4 충전기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소켓이 더 많아요. 10A 짜리거든요. 예, 이런 소켓도 있고, 집게도 있고, SD90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세개 꼽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중국 얘기겠죠. 예, SD60도 있고, 한국제 구멍 세개 있는 거, 예, 그것도 있고, 여기는 한 15,000 정도 되는데, 10개 남았어요. 10개 남았고, 예, 여기도 비슷해요. 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예, 쭉 내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충전기가 있습니다. 10A 짜리고요. 여기는 예, 15,500원 정도 하는데 10개 정도 남았어요. 앞에 이거 단자 구하는 거예요. 단자 모양. 예. 그래서 어떤 걸로 충전을 시킬 거냐? 예, 나는 XT60을 할 거다. 나는 5.5제 XTC잭으로 할 거다.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 얘는 자체적으로 EU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코드, 돼지코 코드. 예, 그래서 14.6V에 10A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10A짜리 사시려면. 근데 10A짜리가 아마 8A 정도 나올 거예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요. 4S 14.6V 20A짜리예요. LIFE-PO4 충전기예요. 예, 요렇게 12.8V, 예, LIFE-PO4 충전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20A짜리고요. 플러그는 뭐 EU, AU, UK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EU를 선택하시면 돼요. 돼지코 220V. 자, 보시면 34,550원. 자, 무료 배송이죠. 무료 배송. 예, 배송이 한 20일 정도 돼요. 자, 얘도 집게 모양. 그 다음에 XT60, 그 다음에 앤더슨, 예, 플러그 있고, XT90 있고. 그 외에 단자들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스토어에 문의를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XT60 단자나 XT90 단자를 많이 쓰겠죠? 자, 여기 선택을 두 개를 해야 돼요. 자, 코드. 어떤 걸로 충전을 할 거냐? 나는 XT60으로 할 거다. 그러면 XT60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EU. 180V에서 240V. 우리는 220V죠. 그래서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이유가 돼지코예요.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있죠. 20A라고 예, 예쁘게 되어 있어요. 요걸로 충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나와 있죠. 제가 아까 전에 보면서 국내 제품 보면 찾은 거예요. 얘가 참 착하더라고요. 금액이 예, 47,700원 국내죠. 예, 그래서 자동차 충전기는 이걸로 구매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얘도 해외 배송인가 봐요. 해외 배송으로 오는 것 같은데, 플러그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해외 배송, 예, 중국에서 배송되는 것 같아요. 배송 그 시간을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예, 이런 식으로 뭐 충전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요렇게 링크 드릴게요. 뭐 할인 쿠폰 뭐 있는데 이거는 저기 뭐 광고인 것 같아, 광고. 예, 요렇게 해서 오늘 인산철 배터리 예, 충전하는 거 요거 알아봤습니다. 국내 제품보다는 훨씬 싸요. 한 7, 8배 싸죠. 예, 기본적으로 충전만 되면 되니까 예, 큰 그건 없을 것 같아요. 20A, 10A나 20A 요둘 중에 적당한 거 예, 이렇게 사시면 될것 같아요. 20A 같은 경우는 한 34,500원, 예, 10A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800원. 예, 개수 89개 예, 여유 있게 있어요. 예, 뭐 이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팔로워도 이렇게 뭐 4만 명이 넘어오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산철 배터리, 파워뱅크 사용하는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한전 충전기죠. 예, 집에서 할수 있는 충전. 예, 그렇게 어떻게 주문을 하는지 알리를 찾아라. 5편. 예, 에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 아이고, 도움이 되겠네. 나도 구입하려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라이프 여행수첩이었습니다. 또 뵐게요.